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AS센터의 최재성입니다. AS센터는 딥러닝을 이용한 골프 자세 분석 및 피드백 시스템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목차에 따라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정에 대해 불량 예측 모델을 설계하기로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발생하여 새로운 주제에 대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CNN을 통한 골프 자세 피드백 제공 시스템 설계로 주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핵심 기술의 전반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반 기술은 이러한 핵심 기술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시각, 영상, 동작 이해 기술에는 제스처 인터페이스 기술과 웨어러블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시각 인공지능 시장에 대해 보다 자세히 분석한 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해트리가 영상 처리 시장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의 해당 통계 자료는 동작 인식 시장이 세계적으로 성장 중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산업정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에서도 이미지 인식 및 태깅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피트니스와 스포츠 분야에 해당 기술을 적용해 보기로 하였고, 최종적으로 골프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 저희는 딥러닝 기반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쓰일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딥러닝 학습에 대해 설명드릴 것이며, 두 번째로 모션 인식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수행해야 할 과제는 골프 스윙 궤적과 골퍼의 스윙 동작 인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골퍼의 신체 데이터의 특징점인 다리, 팔, 손, 마디 등을 추출해야 합니다. 이는 디지털 신호 처리 시간에 배운 컨볼루션을 적용한 CNN 개념을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CNN은 사람의 시신경 구조를 모방한 것으로 데이터를 특징적으로 추출하여 이 피처들의 패턴을 파악하는 구조입니다. CNN은 컨볼루션 레이어와 플립 레이어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먼저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필터를 통해 이미지 특징을 파악합니다. 이후 플립 레이어에서 이를 더 강화하여 특징점들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션 인식 기술인데 앞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골프를 치는 상황에서 팔과 골프채 사이의 각도, 어드레스 자세에서의 다리 사이의 거리 등 사람이 움직이는 영상 데이터 속에서 다양한 조건을 인식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CNN을 기반으로 사람의 관절을 추론하여 이를 선으로 이은 스켈레톤을 형성하고 여러 조건들을 확인하여 구성할 것입니다. 구성에 대한 발표를 맡은 우휘정입니다. 이 파트는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저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사용자의 잘못된 자세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피드백할 예정입니다. 스윙 전 자세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피드백할 예정입니다. 올바른 자세에 대한 틀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윙 후 올바른 자세를 슬로우 모션으로 제시하고 잘못된 지점에 대해 영상으로 사용자에게 피드백할 예정입니다. 틀린 부분을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되며 자세한 피드백 결과를 확인 가능하게 할 것이며, 평지와 경사도가 있는 장소에서의 골프 자세에 대해 피드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글로 설명하시면 이해가 잘안 되실 것 같아 다음에 슬라이드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사진은 골프 선수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이 골프 선수의 자세를 골격으로 포인팅하여 추출할 예정입니다. 골격을 추출함으로써 키에 따라 다른 영상을 학습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골격만 추출한 모습입니다. 스윙 후 자세에 대해서 만약 사용자가 잘못된 자세를 취했다면 특히 잘못된 부분에서의 신체 부위를 다음에 사진과 같이 빨간색 원으로 표시해주고 이 부분을 누르면 확대되어 사용자가 올바른 자세와의 차이를 더 자세하게 볼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지와 경사도가 있는 장소 각각에 대해서 피드백할 예정입니다. 경사도가 있는 곳에서의 골프 자세는 평지와 달리 고려사항이 더 있는데요. 바로 경사도와 어깨 라인이 수평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올바른 골프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의 업무 분담에 대해 설명을 맡은 발표자 김민수입니다. 우선 우의정 조언은 경사면에서의 골프 자세에 대한 모델을 설계할 것입니다. 본 발표자는 거리에 따른 골프채 스윙 자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승현 조언은 평지에서의 골프 자세에 대한 모델을 설계할 것이고, 마지막 최재성 조언은 경사진 지면과 평지에서 무엇이 올바르고 잘못된 자세인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조 쿠버네티스를 활용한 AI 모델 분산 처리 시스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이우형입니다. 목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 캡스톤 최종 목표, 두 번째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캡스톤 최종 목표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한 대를 관리자 역할인 마스터로 두고 작업을 하는 역할인 워커노드로 라즈베리 파이 한 대와 제슨 나노보드 한 대를 두어 클러스터를 구성합니다. 그후 AI 모델을 쿠버네티스로 분산 처리하여 하나의 보드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속도 향상을 확인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스크로 할 AI 모델로 이미지를 생성, 수정, 인식하는 모델을 후보로 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컴퓨팅 파워가 제일 약한 라즈베리 파이에서 물리적인 램 부족 문제로 OS 자체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수정하는 모델의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후보 중에서 비교적 가벼운 이미지 인식 모델인 욜로 모델을 하게 되었고, 이중 버전이 높은 순으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버전 7과 버전 6도 램 부족 문제로 실행이 안 됐으며, 버전 5는 실행이 가능하여 버전 5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슨 나노에서 욜로 버전 5를 실행은 가능하나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동작시키기에는 저장 용량이 부족하여 필요 없는 라이브러리를 제거해 이미지를 최적화하고 USB 부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사진은 욜로 버전 5를 이용한 결과입니다. CPU와 GPU를 사용한 작업 시간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AI 모델의 경우 GPU를 사용하는 것이 CPU에 비해 훨씬 빠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참고하여 클러스터에서 효율적으로 태스크를 분산하여 처리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을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로컬 머신 구축에 앞서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여 이를 토대로 라즈베리파이 클러스터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가상 머신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한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가상 머신 환경을 라즈베리파이로 그대로 옮기면 라즈베리파이의 자체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쿠버네티스 설치가 불가하여 쿠버네티스의 경량 모델인 미니큐브와 K3S를 선택지로 놓았습니다. 미니큐브는 멀티노드 클러스터를 지원하지 않아 멀티노드를 지원하는 K3S로 채택하였습니다. K3S 설치 후 라즈베리파이에 클러스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분산 시스템 구조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각 노드에 파드의 리소스를 관측하는 툴을 설치합니다. 이 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파드 관리 모듈에게 넘겨줍니다. 파드 관리 모듈은 받은 정보들을 분석하고 계산하여 파드 개수를 줄이거나 늘립니다. 파드 개수가 증가하면 쿠버네티스는 노드들 중 가장 적합한 노드에 파드를 배치시킵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여 하나의 파드가 여러 개로 분산됨에 따라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드들이 크래시 루프 백 오프 상태가 되어 리스타트 상태를 반복하였습니다. 트러블 슈팅 결과 파드의 도커 이미지 파일은 AMD 64 아키텍처 기반으로 빌드되었는데 라즈베리 파이 아키텍처는 ARM 64여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도커 이미지 파일은 모두 AMD 64 기반이어서 도커 이미지를 ARM 64로 직접 빌드하여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멀티플랫폼 빌드를 지원하는 도커 빌드 X를 설치하여 ARM 파일로 빌드하였고, 테스트를 위해 100만 번 연산하는 예제 파일을 생성하였습니다. 앞서 실행한 예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YAML 파일을 쿠버네티스에 올렸습니다. 다음 도커 허브에서 정상적으로 파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파드 관리 모듈을 통해 CPU 사용률을 50%로 유지하고, 파드 생성 개수를 최소 1개에서 최대 10개로 지정해 준 다음, 부하 증가를 확인하기 위해 이 파일을 무한루프로 실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쿠버네티스에 처음 파일을 올렸을 때 파드가 한 개가 생성이 되었는데 다섯 개까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된 파드들의 위치는 쿠버네티스가 각 노드의 상태를 판단하여 적합한 노드에 분산시켜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비 캡스톤에서는 모델을 도커 이미지로 빌드하여 쿠버네티스에서 실행하고, 모델 실행 시 리소스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측정하고, 측정값을 배경으로 모듈 값을 설정한 뒤, 파드 관리 모듈을 실행하여 분산 시스템 작동 확인하는 것을 예비 캡스톤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4조 1막교조의 예비 캡스톤 설계 중간 발표를 맡게 된 최진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환경에서 서버 과부하를 막기 위한 태스크 오프로딩 알고리즘 기반 서버 협업 시스템 구현입니다. 중간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제안 발표 때 어렵게 설명드렸던 것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상기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그림에 보이는 모든 기기들은 네트워크적 공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엣지 서버 두 개는 각각 자신의 정보를 담고 있는 컴퓨팅 리소스 정보와 CCTV로 인해 생기는 데이터를 센터 서버로 실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CCTV로 인하여 엣지 서버 2가 과부하에 걸리기 직전이라 더 이상 엣지 서버 2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엣지 서버들의 컴퓨팅 리소스를 관리하던 센터 서버가 엣지 서버 2에 CCTV 한 개를 끊어내라는 것을 명령합니다. 끊어진 CCTV는 다른 컴퓨팅 리소스가 풍부한 엣지 서버 1으로 자동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러한 센터 서버가 취하는 행동이 태스크 오프로딩 알고리즘으로 이번 프로젝트 저희의 주제입니다. 제안서 우수 피드백 사례로 네 가지를 선정하였고, 선정 이유와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토콜에 관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프로젝트의 중요한 관점 중 하나가 프로토콜 규격을 잘 지켰는지, 상황에 따라 응용을 적절하게 이뤄냈는지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본질을 꿰뚫어 보셨기에 우수 피드백으로 선정하였고, 실제로 프로토콜에 대한 많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알고리즘이 진행하는 사이 딜레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었습니다. 두 개의 엣지 서버가 컴퓨팅 리소스를 추출하고 한 개의 센터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과정을 지금 설계한 것보다 느리게 작동하도록 하였었는데, 이 피드백을 보고 0.1초 간격으로 수행하도록 설계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센터 서버는 while문 두 개를 동시에 돌리고 있기도 하고,
데이터를 추출하고 보내는 시간이 0.1초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데이터가 충돌하여 쓰레기 데이터가 받아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용 가능 범위인 1초 단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부하 서버 찾기, 풍부한 서버 찾기, 단말 끊기, 물리기 등은 최종 폰캡 때 구현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현재 과부하 서버, 풍부한 서버 찾는 알고리즘을 짜놨는데 이 과정이 약 0.001초 미만으로 이루어지며 과부하 상태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닌 과부하 상태 직전에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딜레이 문제는 없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한 번에 말씀드리면 RPCAM이 많아져도 허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고 엣지 서버 또한 많아져도 상관없이 작동하도록 코드를 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상황상 그것이 불가능하여 컴퓨터 세대와 RPCAM 세대로 데모 시연을 하는 중입니다. 같은 이유로 실제로 영상 데이터가 CPU에 많은 영향을 주게 하려면 VR, IR 등이 합쳐져야 구동시, 비구동시의 속도 차이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장비를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속도의 차이는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부하가 걸렸을 때와 안 걸렸을 때의 차이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토콜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태스크 오프로딩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이를 위해선 서버 간의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은 필수 고려 영역이었습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은 OSI 7계층 중 상위 계층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을 잘 지켜야만 하였습니다. 만약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할때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는다면 프로젝트 특성상 서버끼리 데이터를 교환할 때 쓰레기 데이터, 잘못된 데이터 정보가 오가게 되거나 딜레이가 심해지기도 하고 설계된 알고리즘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토콜 규약에 철저히 접근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이유로 프로토콜을 설정했는지, 어떠한 데이터 포맷을 설정했는지, 즉 어떤 데이터 인코딩, 데이터 디코딩 방식을 채택하였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스트리밍을 원하였기 때문에 RTSP 프로토콜에 맞춰 코딩 설계를 하였습니다. RTSP란 리얼 타임 스트리밍 프로토콜의 약어로 엔터테인먼트 및 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스트리밍 서버를 제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RTSP 서버는 라이브 스트림과 뷰어 사이에 위치하여 재생, 일시 중지 및 녹화 명령을 내립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RTSP는 저희가 사용하는 3대 IP 카메라의 화면을 받아와 서버에서 송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딜레이를 가진 실시간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RTSP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IP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RTSP와 더불어 포트 포워딩이라는 기술 역시 필요합니다. 포트 포워딩이란 패킷이 라우터나 방화벽 같은 네트워크 장비를 지나는 동안 특정 IP 주소와 포트 번호의 통신 요청을 특정 다른 IP와 포트 번호로 넘겨주는 네트워크 주소 변환의 응용입니다. 포트 포워딩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기의 역할은 공유기에 연결되는 모든 기기들에게 사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때 사설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공인 IP 대역을 사용하지 않고 사설 IP 대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IP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공인 IP가 필요하게 되고, 이는 공유기당 한 개의 IP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공유기에는 여러 사설의 IP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사설 IP에만 접근하기 위하여 포트 포워딩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인 IP와 사설 IP 주소가 공유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사설 IP의 경우, 각각 PC마다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정 없이 사설 IP 지정만 해준다면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공인 IP의 경우 공유기가 하나의 공인 IP만 갖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뒤에 포트 번호를 따로 달아 원하는 목적지로 통신하도록 하는 것이 포트 포워딩입니다. 다음으로는 서버 간의 정보 전송에 사용된 프로토콜입니다. 대표적으로 HTTP와 소켓 통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프로토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방향 통신의 가능 유무, 즉 디플렉스의 가능 유무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엣지 서버는 센터 서버에게 실시간으로 컴퓨팅 리소스 자원을 보내고 태스크 오프로딩 알고리즘에 의한 명령을 받아와야 합니다.
HTTP 통신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지만 HTTP 통신 특성상 정보를 보낼 때마다, 즉, 한 개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서버를 열고 전송이 끝나면 서버를 닫아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 수행 단계는 딜레이를 유발하기 때문에 1초마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실시간 환경에선 어울리지 않는 프로토콜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소켓 통신은 서버끼리 한번 연결되면 커넥션을 계속 유지하고 다수의 서버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환경에서 유리한 소켓 통신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통신 방법에 따라 호환성이 좋은 코덱들이 있습니다. 소켓 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우선 바이트 타입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타입에 따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XML과 JSON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대로 과부하를 감지하고 태스크를 할당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용량을 사용하여 최대한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해야만 서버 리소스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과부하를 최소화시켜야만 본 설계의 취지에 알맞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만으로 데이터를 추가하며 데이터를 직접 읽어오는 작업인 파싱의 속도가 빠른 JSON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현황입니다. 본 그림은 저희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입니다. CCTV와 엣지 서버를 무선 연결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여 엣지 서버와 센터 서버를 무선 연결한 후 엣지 서버의 정보를 추출하여 센터 서버로 전송하고, 센터 서버에서 앞의 과정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리포매팅하는 과정을 거친 후 태스크 오프로딩 알고리즘에 의하여 오더가 내려가 다시 처음부터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현재 센터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은 후 리포매팅하는 과정까지 구현하였으며,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작업하였던 것을 시연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맡겨줘. 지금 중간 보고 시연 영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영상에 앞서서 자세한 코드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결과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여 결과물만 보여드릴 건데, 만에 하나 좀 구체적인 코드가 궁금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으로부터 한 개, 두 개의 이 노트북은 엣지 서버 역할을 하는 노트북으로, 각각의 컴퓨팅 리소스를 코드로 뽑아가지고 센터 서버로 보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먼저 이 엣지 서버에서 센터 서버로 노트북을 보낼 때이세 노트북 전부 다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코드, 이제 서버가 이 센터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 서버를 실행을 시키면은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된 통신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 아웃풋이라는 JSON 파일로부터 이제 데이터가 받아집니다. 그래서 아웃풋 JSON을 먼저 켜놓고 있으면 이런 상태이고요. 바로 왼쪽부터 코드를 실행했을 때 그리고 이두 번째도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컴퓨터 1번이 연결돼 있고 컴퓨터 2번 그리고 컴퓨터 3번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그 output.json은 0바이트에서 700바이트에서 500바이트 왔다 갔다를 하고 있으면서, 이 네임을 보면 1번과 2번이 이제 계속 받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협력 알고리즘을 작성할 건데, 거기까지는 구현을 아직 못했고 중간 보고 시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초기 계획했던 일정과 현재 진행 현황을 다시 나타낸 것입니다. 8주차까지 중간 점검을 끝내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었는데, 이를 모두 완수하고 차주 계획까지 앞당겨서 진행하는 중입니다. 원래 예비 캡스톤의 목표가 IP 캠의 무선 연결, 엣지 서버의 데이터 추출 및 센터 서버로 전송, 그리고 센터 서버에서는 엣지 서버로부터 온 데이터를 리포매팅하는 단계를 구현해내는 것이었고, 추가적으로 협력 알고리즘 작성은 본캡 때 구현하려 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일정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본캡 때 하려고 하였던 것을 지금 구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원별로 역할 수행 상황 및 앞으로의 일정입니다. 조원들이 각자 맡은 파트를 수행한 뒤 하나로 합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개인별 수행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일 맡겨줘의 예비 캐스터 중간 발표를 마치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왼쪽 아래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간 발표를 맡은 발표자 최진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5조 발표를 맡게 된 송동규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사항 1, 이원화 부분입니다. 이전에 주파수 분석과 모터 제어 부분을 한 번에 통합하려 했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에 캡스톤을 할때 어플을 사용하여 핸드폰 마이크로 주파수를 입력받아 FFT를 사용하여 모터를 이용해 튜닝할 계획을 세우다 보니, 주파수 분석 부분과 모터 제어 부분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후에 캐스톤 목표와도 잘 맞을 것 같아 이원화 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방안에서는 라즈베리파이와 주파수 분석을 둘다 실행하였지만 모터 제어 부분을 아두이노를 통해 실행시킬 계획입니다. 이후 캐스톤 부분에서 라즈베리파이 부분만 핸드폰을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모터 변경 사항 부분입니다. 이전에 서버 모터만을 이용해서 한 번에 튜닝 키를 조절하려고 했지만 프로젝트 진행 중 서브 모터가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까지의 위치만 변경이 가능한 모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80도 이상 회전이 필요한 경우 오른쪽의 그림인 렉 엠피니언을 이용하여 튜닝 키와 서브 모터를 분리시킬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한 후 서브 모터를 180도를 다 돌린 후렉 엠피니언으로 모터를 튜닝 키에서 분리하여 마이너스 180도를 돌려 원상태로 만들어 준후 다시 튜닝 키에 접합시켜 목표하고자 하는 각도까지 추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도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180도를 돌린 후 렉앤피니언을 이용하여 모터를 튜닝 키에서 분리시키고 서브모터를 0도로 돌린 후 다시 접목시켜 추가적으로 20도를 회전시키는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DC모터 혹은 연속 회전 서브모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DC모터와 연속 회전 서브모터를 사용할 경우 각도는 조절할 수 없지만 속도와 방향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위 각도당 필요한 시간을 수식으로 계산하여 원하는 각도를 회전시키기 위한 시간을 인풋 값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진행 상황입니다. 기타에 장착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다섯 개의 현의 소리를 측정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소리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 이 소리 신호를 FFT를 사용하여 분석하면 그림과 같이 헤르츠별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FFT에서만 사용할 경우 주파수만으로 현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봤습니다. 저희가 고안한 해결 방법은 STFT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STFT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시간 구도를 윈도우라는 작은 단위로 나누어 각 윈도우에서 FFT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왼쪽의 사진에서 나타난 소리 신호를 STFT를 사용할 경우 오른쪽과 같은 픽토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과 주파수, 진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주파수가 측정된 순서를 파악하여 각 현에 측정된 주파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전에 보여드렸던 음성 신호를 STFT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주파수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상의 문제인지 측정된 주파수가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고 겹쳐서 측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코드를 수정 중에 있으나 주파수가 겹치는 현상이 계속될 경우 하나의 윈도우를 하나의 음성 파일로 만들어 에러를 수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터 토크 확인입니다. 저희가 지난 피드백을 확인해 본 결과 기타의 장력을 모터가 이기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높은 토크를 가지는 모터를 찾아보게 됐는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매한 모터는 MG996R이라는 서브 모터입니다. 이 모터는 데이터 시트상 1.078Nm 정도의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DC 모터를 교환하더라도 이 정도 토크를 가지는 모터를 사용하면 충분히 튜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목표입니다. 소리가 마이크로 입력되면 입력된 소리를 라즈베리 파이에서 STFT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얻은 주파수 값을 이용하여
필요한 스트링 넘버, 회전 방향과 회전 각을 도출하고 아두이노로 보내주게 됩니다. 아두이노는 받은 값을 활용하여 모터를 제어하고 튜닝을 완료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6조 도로 경찰관조 중간 발표를 맡은 최희동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코멘트 반영, 변경 사항, 사용 GPA 모듈, 역할, 현재 진행률과 추후 계획 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멘트 반영 및 변경 사항입니다. 마스크 및 선글라스를 착용했을 때 사용자의 얼굴 인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차량 내에서 운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는 적다고 판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고, 선글라스 착용의 경우 눈 감음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눈 감음이 아닌 고개 각도로 졸음이 인식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고개 각도 기준이 애매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는 고개 각도의 기능을 사용자가 온, 오프할 수 있게 온, 오프 기능을 추가, 고개 각도 변화가 일정 시간 지속될 경우의 인식, 고개를 앞으로 숙일 경우의 졸음으로 인식, 이렇게 세 가지의 케이스로 구체화했습니다. 부가 서비스에 관한 의견도 있었는데요. 사용자가 일정 시간, 장시간 운전했을 경우 운전 시간 간격을 사용자가 설정하고 그 간격이 지나면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가했고, 졸음 운전 발생이 많은 시간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사용 GPA 모듈입니다. 저희는 라즈베리파이 및 엔비디아 젝슨 TX2 시리즈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젝슨 TX2의 장점은 소형폰 팩터 제품에서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것, 빠른 컴퓨터 및 추론을 위해 256개의 코어와 최대 8GB의 메모리를 갖추어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5W 엣지 디바이스로 전력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표는 라즈베리파이 4와 젝슨 TX2의 운영체제 및 전원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역할 분담입니다. 조원, 박승현, 김현영은 컴퓨터 비전 기반 시스템을 이용한 눈감음 인식, 고개 각도 인식 구현을 위한 OpenCV 조사 및 라이브러리 다운로드와 드립과 OpenCV를 이용하여 얼굴 특징점 찾기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김현서는 음성 시스템 구현을 위한 음성 합성 및 경보음 제어를 조사하였고, 발표자 본인 최희도는 위치 서비스 구현을 위한 API 조사와 지오코딩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OpenCV 파이썬 얼굴 검출 딜립 조사입니다. 실시간 컴퓨터 비전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이며, 실시간 이미지 프로세싱에 중점을 둔 라이브러리입니다. 파이썬에서의 OpenCV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모듈과 같이 쓰이게 되는데, 파이썬의 기본 모듈 중 하나인 NumPy 등과 같이 쓰입니다. 다음 그림은 OpenCV의 기본 아키텍처입니다. CV는 컴퓨터 비전으로 기본 구성 요소에는 이미지 처리와 고급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이 주를 이름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계 분류기와 클러스터링 도구를 포함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하위 구이는 OpenCV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구이입니다. 여기에는 비디오와 이미지 저장, 그리고 이를 로드하기 위한 IO 루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듈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고 그에 따른 출력 기능을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CX코어에는 기본 데이터 구조와 여러 컨텐츠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OpenCV 조사를 기반으로 D랩과 OpenCV를 이용해 얼굴 특징점을 찾는 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D랩 라이브러리 기계 학습 알고리즘, 이미지 처리 등의 기능을 가지는 툴킷으로, 기존의 C++로 작성된 툴킷이지만 파이썬 패키지로도 설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 시스템입니다. Text-to-Speech TTS는 오디오 표현을 위해 텍스트 단위를 음성 단위로 변경하는 모델링 프로세스입니다. 말소리를 녹음하여 일정한 음성 단위로 분할하고 필요한 음성 단위만을 합쳐 말소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합성 음성을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는 구글 Text-to-Speech API, 클로바 스피치 신테시스 API가 있겠습니다.
경고음 제거 부분입니다. 버저를 제스 모듈과 함께 회로상으로 연결합니다. GPO338, GPO256핀을 사용하여 부저를 연결합니다. 해당 화면은 JSON-TX2 부품이 없어서 라즈베리파이 부품으로 대체했습니다. JSON-TX2에는 라즈베리파이와 마찬가지로 40핀의 GPU 헤더가 존재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외부 기기와 연결이 가능하고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제어도 가능합니다. 사용법은 rpi.gpu와 동일합니다. GPU set mode, GPU setup, GPU output 등을 이용하여 경고음 구현 예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치 서비스입니다. 지오코딩을 이용할 때 오픈된 무료 API를 사용할 예정이고 V-World, 공공 데이터 포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간 정보 오픈 플랫폼 등이 있겠습니다. 지오코딩을 이용한 위치 서비스의 대략적 알고리즘은 전국 휴게소 및 졸음쉼터의 주소를 엑셀 파일로 정리, 그것들을 CSV 파일로 변환 후 프로그램에 불러와 좌표들을 저장하고 프로그램에서 현재 좌표를 얻어오는 메소드를 실행하여 얻은 좌표를 기준으로 X km 반경에 있는 휴게소 주소를 얻어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률과 추후 계획입니다. 관련 자료 조사 및 GPA 모듈 선정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설계 과제 수행은 10주차에서 13주차 진행 예정에 있고 예비 캡스톤 결과 및 피드백은 14주차에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7조 아이스크림 발표자 장소영입니다. 저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플을 만들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설명, 진행사항, 향후 계획, 업무 분장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시각장애인의 편리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어플입니다. 예비 캡스톤에서는 사물 인식, 색상 인식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먼저 웹캠을 이용하여 사물 인식을 하고자 하여 먼저 이미지에서 객체 탐지를 하였습니다. 이는 텐서플로우와 텐서플로우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강원대학교 학교 사진을 바탕으로 객체 탐지를 한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웹캠을 이용하기 때문에 웹캠을 불러오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는 OpenCV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욜로 V5를 사용하여 사물 인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욜로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어 이를 바탕으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객체를 잘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에는 적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있어 더 많이 학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텐서플로우와 욜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텐서플로우를 사용하여 사물 인식을 하였습니다. 텐서플로우와 MS코코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사물 인식을 하였습니다. 왼쪽 화면과 같이 사물이 잘 인식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욜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셋이 부족하여 더 추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FastLCNN 데이터를 사용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잘 인식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외장 하드를 구입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 완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웹캠을 이용한 사물 인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영어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이를 한글로 바꾸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또한 더 많은 데이터를 추가하여 완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색상 인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저희의 업무 분장입니다. 장소형 학습은 웹캠 인식, 데이터 학습, 사물 인식을 진행하였고, 조수현 학생은 라이브러리 조사, 데이터 학습, 사물 인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나소현 학생은 라이브러리 조사, 웹캠 인식, 사물 인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SD죠? Synchronous SRAM 디자인 발표를 맡게 된 단서구입니다. 중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목표, 세부 내용, 진행 사항, 일정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저희 조는 제안서 발표에서 저전력 SRAM 설계를 초기 목표로 프로젝트 진행을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도중 저희가 제공받은 공정 프로세스 디자인 킷이 핀팩 공정이어서 와이드 랭스를 핀의 형태로만 설정이 가능해 소자 파라미터를 미세하게 변경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압에 관련된 요인인 와이드 랭스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저전력 SRAM 설계 시 비교의 한계점이 있어 프로젝트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선정한 주제는 Synchronous SRAM 설계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세부 내용입니다. 제안서 발표 시 받은 동료 피드백 중 SRAM의 기본 동작 원리와 구조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분들이 많아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우선 SRAM은 휘발성 메모리로 데이터를 읽고 쓸수 있는 기억 장치입니다. 두 개의 MOS와 래치 구조인 두 개의 인버터로 구성되어 있어 VDD가 연결되어 있는 이상 데이터가 계속 유지됩니다. 내부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WL은 워드라인으로 신호의 유무에 따라 읽고 쓸지를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BL은 비트라인으로 실제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경로입니다. 쓰기 동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워드라인에 전압을 인가해 주면 양쪽 MOS가 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비트라인과 내부 래치 구조인 인버터가 연결되고 셀에 입력하고자 하는 0이나 1의 데이터가 비트라인을 통해 내부 래치 구조로 들어가 저장하는 것이 쓰기 동작의 원리입니다. 다음으로 읽기 동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읽기 동작도 쓰기 동작과 같이 워드라인에 전압을 인가해 주어 양쪽 MOS를 켜주게 되면 내부 래치 구조에서 돌고 있던 데이터가 비트라인과 비트라인 바 라인을 타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후 나온 데이터는 주변 회로를 통해 처리됩니다. 저장된 데이터 값이 반대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비트라인과 비트라인 바를 타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읽기 동작 및 쓰기 동작에 사용되는 주변 회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읽어주기 위해 비트라인과 비트라인 바가 미리 똑같은 전압으로 충전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때 프리차지가 비트라인과 비트라인 바를 같은 전압으로 충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읽기 동작 시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셀 내부에서 저장된 데이터가 비트라인과 비트라인 바를 통해 나오면 프리차지를 통해 비트라인과 비트라인 바에 미리 충전되어 있는 전압과 만나 비트라인과 비트라인 바에 차동 신호가 생기고 이 차동된 신호를 센스 앰플리파이어에서 감지하고 차동 신호를 증폭시켜 데이터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러한 SRAM들은 수많은 셀들이 모여 횡렬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정 셀을 선택하여 읽기 및 쓰기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소를 입력받아 해당 셀을 선택해주는 디코더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로우 디코더는 SRAM 셀의 워드라인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라이트 드라이버는 어레이의 열 선택 및 입력받는 실제 데이터를 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주제인 싱크로 SRAM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RAM은 외부 클락 신호를 받아 동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클락 입력 방식에 따라 동기식과 비동기식으로 나뉘어집니다. 비동기식은 CPU가 모든 메모리 타이밍을 컨트롤하는 반면에 동기식은 클락이 메모리 타이밍을 따로 컨트롤하고 CPU는 받아들이기만 해서 속도에서의 이점을 가집니다. 저희는 이중 속도의 이점을 가지는 동기식 SRAM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클락 신호 설계가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사항입니다. 우선 저희는 6T SRAM 셀과 주변 단열 회로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버추 소트를 사용하여 만든 회로도와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파형입니다. 파형을 보시면 워드라인이 켜지고 비트라인의 1, 비트라인 바에 0의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워드라인이 꺼져도 래치 구조인 셀 내부에 Q와 Q바에 1과 0의 정보가 계속해서 값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똑같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라이트 드라이버입니다. 라이트 드라이버는 이네이블 신호가 들어왔을 때에만 아웃풋이 출력되어야 합니다. 파형을 보시면 라이트 이네이블이 켜져 있을 때에만 비트라인과 비트라인 바의 신호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우 디코더입니다. 우선적으로 2 곱하기 4 디코더를 설계하였고 주소값에 따라 4개의 신호가 구분되어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센스 앰프와 프리차지 회로입니다. 현재 결과 파형 확인 중에 있고 확인이 끝나면 SRAM 셀과 설계한 모든 주변 회로들을 연결시켜 확인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클락 오실레이터를 포함한 컨트롤 시그널 유닛을 설계한 후 싱크로너스 SRAM을 완성시킬 계획입니다. 프로젝트 일정입니다. 추가 자료 조사 및 학습을 토대로 10주차까지 센스 앰플리파이어 및 프리차지 설계를 하여 분석 및 보완을 하고 주변 회로를 포함한 SRAM 셀을 12주차까지, 클락 설계를 13주차까지 완성하여 저희 프로젝트 목표인 싱크로너스 SRAM 설계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9조 EMI 사빗도의 중간 발표를 맡은 발표자 김종혁, 정준성입니다. 우선 전력 전송 시스템 설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목차입니다. 프로젝트 개요부터 진행 상황, 계획까지 준비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먼저 저희 조가 받은 피드백 중에서 선별한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료 평가 피드백으로는 대부분 실현의 가능성 여부와 전력 전송 거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의 피드백으로는 발전에 대한 내용은 전자통신학과 캡스톤 주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제의 초점을 바꾸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변경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에 포함된 회로의 설계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한 세 가지 회로에는 다음에 블록 다이어그램에 보이듯이 인버터 회로, 코일 커플링 회로, 정류 회로가 있고 다음과 같이 역할을 나누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C2AC 인버터입니다. 인버터를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조는 타이머 소자를 이용한 인버터, MOSFET 드라이버 회로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신호의 주파수는 타이머 소자를 이용하여 무선 충전 인터페이스의 표준인 QI 규격을 만족하는 약 120kHz, 주기 8μs의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발생된 신호를 N타입과 P타입의 파워 MOSFET에 통과시킵니다. 이 두 MOSFET은 푸시풀 방식으로 타이머 소자에서 발생된 AC와 유사한 신호를 TX 코일로 전송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러한 파워 MOSFET은 스위치처럼 동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위치의 동작 원리로는 MOSFET의 동작 영역에 의해서 N타입 MOSFET과 P타입 MOSFET이 반 주기마다 번갈아가면서 켜지고 꺼지며 입력받은 신호를 송신 코일로 전달하게 됩니다. 송신 코일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먼저 이 파형의 주기를 확인하게 되면 약 8.8μs로 약 114kHz의 주파수를 가지는 신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QI 규격인 약 120kHz와 유사한 결과를 가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호의 피크 투 피크 값입니다. 앞서 회로에서 5V와 5V의 신호를 각각
파워 MOSFET에 인가하였는데요. 이러한 결과로 피크투피크 값이 약 16볼트에 가까운 신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송신 코일에서 발생된 신호가 이제 수신 코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한 시뮬레이션입니다. 먼저 주기의 경우 8.8 마이크로세컨드에서 9.16 마이크로세컨드로 다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기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로는 실제 회로 제작에 가능한 소자값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피크투피크 값인데요. 앞서 약 16볼트의 신호를 송신 코일에서 수신 코일로 전달하였는데요. 이러한 신호는 약 11.2볼트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환경은 두 코일이 정확하게 맞물려 있는 환경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형을 보시면 정확한 구형파가 아닌 신호에 약간의 스위칭 딜레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딜레이는 파워 MOSFET이 이상적인 스위치처럼 동작할 때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실에서는 시상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딜레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TX 코일에서 RX 코일로의 무선 전력 전송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진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10분의 1, Q 팩터는 R분의 2파이 FL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Q 팩터는 전력 전송 효율에 미치는 값으로 인덕턴스와 비례하고 저항과 반비례함을 알수 있습니다. 공진 주파수를 125kHz로 설정하고 표준 커패시터스의 값을 대입하여 필요한 인덕턴스 값을 구하였고 전력 전송 효율이 70에서 80%가 나옴을 추후에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커패시턴스에 따른 코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준 커패시터를 사용했을 때 125kHz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인덕턴스의 값을 계산하였습니다. 커패시터가 10nF, 50nF, 100nF일 때 각각 162.11 마이크로 헨리, 32.4 마이크로 헨리, 16.2 마이크로 헨리가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의 내부 저항의 값은 시뮬레이션을 할때 인덕턴스와 고려하여 전력 효율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인덕턴스에 따른 코일의 반경과 건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코일의 인덕턴스 계산기를 통해 코일의 내부 간격, 외부 간격, 그리고 가분수에 따른 인덕턴스를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코일 간의 시뮬레이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론적으로 구한 인덕턴스와 커패시터를 이용하여 전력의 전송 효율을 보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코일의 인덕턴스가 160.388 마이크로 헨리일 때 10보트의 전압을 인가하면 7.78보트의 출력이 나왔고, 인덕턴스가 31.138 마이크로 헨리일 때는 7.2보트의 출력 전압이, 인덕턴스가 15.989 마이크로 헨리일 때는 7.43보트의 출력 전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이에 따른 전력 효율을 계산하였는데요. 주파수를 125kHz로 맞췄을 때 무선 전력 전송의 효율이 70에서 80%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일의 인덕턴스 측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0.3mm의 폭을 가진 구리선을 구매하였고, 이를 원형으로 감아 직접 코일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일을 저항과 직렬로 연결하고 함수 발생기와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인덕턴스를 측정하였는데요. 이때 저항의 전압이 입력 전압의 반이 되도록 주파수를 조절하였고, 2파이 F분의 루트 3R 계산식을 통해 인덕턴스를 계산하였습니다. 따라서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고요. 앞서 이론적으로 계산한 인덕턴스와 5배 비율의 오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추후에 인덕턴스를 5배 낮춰 계산하거나 정확한 LCR 미터기를 통해 측정을 하여 정확한 인덕턴스 값을 가진 코일을 만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표 이어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신 코일의 전압 비교입니다. 코일 간의 거리에 따라 수신 전압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측정 결과입니다. 코일의 인덕턴스가 160.388 마이크로 헨리일 때 간격이 가까울 때는 12V, 멀 때는 6V를 수신하였고, 인덕턴스가 31.138 마이크로 헨리일 때 간격이 가까울 때는 7.2V, 멀 때는 0.8V를 수신하였고, 인덕턴스가 15.989 마이크로 헨리일 때 간격이 가까울 때는 9V, 멀 때는 2V를 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측정 결과로
인덕턴스와의 거리에 따라 수신 코일의 전압이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덕턴스의 크기가 클 때 수신 전압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5V 크기의 구형파 입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만든 풀 브릿지 렉티파이어 회로입니다. 풀 브릿지 렉티파이어는 받은 교류 전류의 플러스 마이너스 양 반파를 다 플러스 값으로 출력하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출력 파형이 다 플러스로 나옵니다. 이 회로의 출력은 다이오드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문탁 전압으로 인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탁 전압이 최대한 낮은 소자를 고르게 되었고 해당 회로에 최대 4.5V 출력을 내준 D1N540이라는 다이오드를 골랐습니다. 다이오드가 버틸 수 있는 역 바이어스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는 수신 코일을 통해 들어오는 전열량을 계산하고 출력 정확값을 조절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류 전류를 직류로 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커패시터입니다. 교류 성분을 걸러내고 직류 성분을 내주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장 알맞은 십값을 설계하기 위해 다음의 공식에 QI 무선 충전 규격에 맞춰 회로의 파형 주기를 설정하고 이 회로에서 나온 V값과 I값을 넣어 C값을 설계해보니 이 회로에 적합했던 C값은 2.216 마이크로페럿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전 회로에서 커패시터를 연결한 회로가 되겠고 C값을 바꿔가면서 출력 파형을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계산값처럼 이 마이크로페럿을 연결한 회로가 리프를 잘 걸러내어 가장 직류의 형태를 잘 띄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개의 결과값 모두 공통적으로 마이크로세컨드 단위에서 보면 4.34V를 출력하는 직류의 형태를 띄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추후 계획입니다. 문제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력 크기 문제, MOSFET에서 스위칭에 의한 손실 발생, 이는 시상수의 조절이나 알값 같은 회로 설계를 수정하며 해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일 인덕턴스는 정확한 인덕턴스 제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LCR 미터라는 측정기를 이용하여 적절한 인덕턴스를 가진 코일을 제작하는 것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MBTI FPGA조 발표를 맡게 된 박주진이라고 합니다. 벨로그 HDL과 FPGA를 활용한 하드웨어 가습기 설계라는 목표를 갖고 중간 발표 진행까지의 상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서 이와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릴로그라는 언어는 시스템 베릴로그와 베릴로그 HDL로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베릴로그 HDL을 사용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JIG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요소를 꼽자면 첫째로 얼마나 빠른 타이밍으로 정확하게 수행하는가, 둘째로 얼마나 로우 파워로 수행하는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베릴로그는 주로 설계한 하드웨어를 검증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소프트웨어적인 언어에 근접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PGA를 사용하여 설계하는 연업에서는 시스템 베릴로그보다 베릴로그 HDL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베릴로그 HDL은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데 특화된 언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베릴로그 HDL을 사용하여 FPGA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한 프로젝트 과정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설계에 있어 가장 잘 구현해야 하는 DUT에 대하여 파악하여 보았습니다. DUT는 디자인 언더 테스트의 약자로서 설계한 모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듈을 설계하였다면 테스트 벤치로 동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모듈을 구현하려고 한다면 DUT 코드와 테스트 벤치 코드를 모두 구현해야 합니다. 다양한 로직을 동작하는데 필요한 것은 당연히 클락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클락을 만들어 보았고 이네이블 신호를 사용하는 클락 활용도 해보았습니다. 위 사진은 구성한 클락이고 아래는 이네이블 신호가 들어올 때만 클락이 나오게 응용하여 보았습니다. D플립플롭 카운터 파이프라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하드웨어 설계 기초가 되는 로직들을 설계하는 과정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저장장치 역할을 하는 D플립플롭, 이를 활용하여 카운팅 역할을 하는 카운터,
여러 개의 D 플립플롭을 활용하여 연속적인 연산을 수행하는 파이프라인을 설계하여 보았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D 플립플롭의 웨이브폼입니다. 왼쪽엔 핵심 코드인데요. 간단히 싱크리셋이 1이 되면 플립플롭은 0이 되고, 리셋이 1이 아니면 인풋 값인 1이 저장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활용하여서 어싱크나 믹스트와 같은 플립플롭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카운터. 카운터는 플립플롭을 사용하여 0부터 99까지 매 클럭마다 1씩 증가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왼쪽에 핵심 코드를 보시면 리셋이 1이 되거나 카운팅하는 값이 99가 되면 0으로 초기화하도록 설정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를 오른쪽 웨이브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파이프라인과는 조금 달리 첫 번째에서 계산한 결과 값을 두 번째가 받아 그 값을 사용하여 연산을 합니다. 당연히 두 번째가 연산하는 동안 첫 번째도 다음 연산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저희는 라인을 만들어서 연산을 진행하도록 해보았습니다. 왼쪽 빨간 네모를 보시면 인풋 밸류 두 개를 곱하는 첫 번째 연산, 첫 번째 연산 결과 두 개를 곱하는 두 번째 연산, 두 번째 연산 결과 두 개를 곱하는 세 번째 연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오른쪽 웨이브폼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면서 중요한 문법 하나를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콘캐테네이션 문법입니다. 인풋 밸류드와 알 밸류드 값이 동기화 되어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줍니다. 저희는 이 문법을 인풋이 들어온 시점을 따로 지정하여서 아웃풋을 출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파형에서 인풋 밸리드가 들어오기 시작한 다음 클럭부터 아웃풋 밸리드가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메모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될 FSM입니다. FSM에는 무어 머신과 밀리 머신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두 가지를 모두 설계해 보았습니다. 먼저 무어 머신으로 저희는 아이들, 런, 돈 이렇게 세 가지 스테이트를 만들고, 런 신호가 들어오면 넥스트 스테이트가 1로 바뀌게 되고, 커런트 스테이트는 그 다음 클락에서 넥스트 스테이트의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아이들이나 런, 돈 모두 이러한 구조로 스테이트의 이동이 이루어지고요. 인풋 값의 스테이트 변화가 일어나는 밀리 머신은 인풋 i 값이 1로서 최소 두번 들어와야 아웃풋이 존재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를 설계한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다양한 로직들을 설계하고 응용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다면, 저희가 하드웨어 가속기를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메모리인 비램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램은 SRAM과 같은 것입니다. 비교적 속도가 낮은 D램보다 SRAM을 사용하면 연산의 속도나 입출력 과정에서 시간적인 이득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CPU와 같이 속도를 중요시하는 부분에서 SRAM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비램은 앞서 설명한 SRAM과 동일한 것, 하지만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비램이라고 호칭합니다. 하드웨어 가속기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요소에는 연산 속도 향상, 여러 가지 데이터의 병렬 연산 처리, 그리고 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성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성능을 비램으로 만족시킬 수 있어 저희는 비램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설계해본 비램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봐주실 부분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병렬 연산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각 포트들은 두 개씩 만들어 주었고요. 그 중에 어드레스 0, 1은 데이터가 입력될 주소, 라이트, 리드가 동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클락 이네이블 신호, 오직 라이트만 가능하게 하는 라이트 이네이블 신호로 만들어 주었고, D0, D1은 입력되는 데이터 포트이며, Q1, Q0은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출력해 주는 포트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주목해 주세요. 따라서 저희가 설계한 비램에는 다음과 같이 0부터 24까지 25개의 주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네 번째부터 클락 이네이블과 라이트 이네이블이 1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입력 포트인 D0에서는 0부터 24까지 순서대로 주소에 라이트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드레스 24까지 모든 데이터를 라이트 해주었다면 잘 라이트 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라이트 이네이블 신호를 0으로 바꿔주고 클락 이네이블 키만 1로 올라있는 상태에서
어드레스 0부터 24까지 들어있는 데이터를 Q0 포트로 출력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았더니 정상적으로 저희가 입력한 0부터 24까지 리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값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위해 아웃풋 밸리드 핀을 1로 올려주어 그 안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였더니 0000, 0001 순서로 입력한 데이터가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 저희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의 주소에 두 개의 포트에서 데이터를 라이트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출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의 포트에서는 0부터 24를 라이트하고 다른 포트에서는 25부터 49까지 라이트해준 결과 하나의 입력값만 저장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오류의 대안으로 저희는 두 개의 주소값을 만들어주고 각 데이터를 각각의 주소에 입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원하는 어드레스에서 원하는 값을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설계한 비램 코드와 사용하는 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이 여러 개의 FSM과 플립플롭을 사용하여 저희가 원하는 메모리 동작을 만들어주는 모듈 코드를 구성하였고요. 이 모듈 코드에서 동작할 핀이나 값 등이 구성되어 있는 테스트 벤치를 또 구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중간 발표를 하는 이 시점에 하드웨어 가속기를 설계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메모리를 설계하는 과정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CPU나 FPGA가 통신하여 값의 입출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전체적인 연산 처리 장치를 설계하여 가속기를 만드는 과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에서 작성한 바와 같은 코드들을 WSL 창에서 빌드하여 비바도를 실행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비바도에서 이와 같은 결과 파형도 확인할 수 있었고 스케매틱도 확인하여 저희가 설계한 로직 등을 검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제안서 발표에서 받은 피드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곱셈기뿐만 아니라 다른 연산 기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속기 적용 전과 후의 차이를 시각적 자료로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한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시각적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피드백을 가속기를 설계함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업무 분담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서 효과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일정표를 제시하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 캡스톤 설계 21조 프로젝트 중간 발표를 맡게 된 권순욱이라고 합니다. 저희 주제는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기반 실내 정밀 위치 추적 시스템입니다.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안서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조의 최종적인 목표는 실내에서의 스마트 디바이스의 위치 추정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제실 센서 컨트롤입니다. 현재 그림은 저희가 계획 중인 실내 위치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술의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냅니다. 홈 서버, 메인 스테이션,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 비콘, 스마트 디바이스는 각각 서로 다른 프로토콜 및 통신 기술을 이용하며 이러한 통신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초기 설정 및 보정 정보 등록입니다. 유저는 스마트 디바이스에 통신을 위한 어플을 설치합니다. 그 후 어플을 통해 설정 대기 중인 메인 스테이션을 찾아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메인 스테이션과 스마트 디바이스 사이에서는 소켓 통신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도록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뒤 페이지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의 어플을 통해 메인 스테이션을 등록하였다면 실내의 방의 개수나 구체적인 구조, 위치 및 구조 등 실내 공간 및 위치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후 비콘의 설정을 위해 메인 스테이션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방 내부에 비콘을 위치시킵니다. 이제 비콘의 신호 세기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일정 횟수의 보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콘이 존재하는 방의 내부를 이동해가며 위치 정보를 보정해줘야 합니다. 이때 비콘은 블루투스 신호를 내보내며 스마트 디바이스는 이 신호의 세기를 일련의 알고리즘에 따라
측정 간격을 조절하여 측정하고 이 값을 메인 스테이션의 소켓 통신을 통해 전송합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 개발 중인 어플은 왼쪽의 그림과 같으며 현재는 기능 테스트를 위한 어플로 GUI는 미구현 상태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로그를 찍어가며 신호세기 수신에 대한 완료 여부를 체크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인 스테이션과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서버,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취합니다. 소켓 통신을 통해 디바이스에 등록된 메인 스테이션은 설정된 주기에 따라 유저에게 비콘 및 액세스 포인트 신호 세기를 요청합니다. AP의 SSID를 통해 디바이스는 자신이 어떤 AP와 멀고 가까운지를 신호 세기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이 값을 메인 스테이션에 전송합니다. 이때 AP는 실내에서 서재나 안방, 부엌 등 방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며 특정 액세스 포인트의 신호 세기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커짐에 따라 유저가 위치한 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유저가 위치한 방의 위치를 파악한 후에 방 내부에 위치한 비콘의 블루투스 신호 세기를 디바이스에서 측정하고 해당 정보를 메인 스테이션에 전송합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이 디바이스와 메인 스테이션은 소켓 통신을 통해 구현할 계획이며 애플이라는 서버 모델을 사용할 것입니다. 원래는 IOCP라는 서버 모델을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이 모델은 윈도우에서만 사용 가능한 API로 구현이 가능해서 리눅스 기반의 라즈베리파이 OS를 사용하는 메인 스테이션에서는 구현할 수 없었으므로 이와 비슷하게 동작하는 모델로 리눅스에서 구현 가능한 애플이라는 서버 모델을 구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IOCP나 애플은 기본적으로 논블락킹 에이싱크로너스 방식의 서버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러한 서버 모델을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이유 또한 여러 개의 기기를 등록하여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서버 모델 또한 유저의 위치를 동기화시키는 속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논블락킹 에이싱크로너스란 뭔지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락킹과 논블락킹, 싱크로너스와 에이싱크로너스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두 가지 개념은 확실히 다르지만 많이 모호한데 간단히 말해서 블락킹과 논블락킹은 함수 호출 후 반환하기까지 대기하느냐 아니면 바로 다음 일을 진행하느냐의 차이이며 싱크로너스와 에이싱크로너스는 작업의 시작과 끝에 따른 순서를 고려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논블락킹 싱크로너스로 동작한다면 함수를 호출 후 반환까지 대기하지는 않지만 처리해야 할 일의 순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요청한 작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현재 계획 중인 서버는 논블락킹 에이싱크로너스로 동작하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디바이스가 등록되어 사용된다는 가정하에 디바이스의 등록을 대기하거나 디바이스의 응답을 받기 위해 블락킹되는 등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할 위치 정보 동기화가 특정 작업에 의해 지연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인 설정을 끝낸 후 사용 도중 유저가 외출을 하는 경우 디바이스에 설정된 AP의 신호가 모두 끊어지게 되며 이 경우 메인 스테이션에서 디바이스와의 통신이 끊어졌음을 인지하고 외출로 간주하게 됩니다. 만약 다시 사용자가 실내로 들어왔다면 메인 스테이션에서 유저가 실내에 출입하였음을 인지하고 다시 AP의 신호와 비콘의 신호를 측정, 전송받고 메인 스테이션에서 이 값들을 일련의 알고리즘을 통해 해석하여 실내에서 유저의 위치를 재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현에 앞서 통신 기술의 이론에 대한 개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비콘 제작에 앞서 블루투스 신호 세기와 거리의 관계에 관하여 진행된 실험입니다. 거리에 따른 신호 세기를 측정한 결과 그래프를 보시면 6m 이전까지 이론적인 값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6m가 넘어가면서 이런 값보다 훨씬 크거나 작은 값으로 신호 세기가 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6m 이상의 범위에서 비콘의 신호가 원활하게 측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비콘을 설치할 때 6m 이상의 너무 넓은 간격을 두고 배치하게 될 경우 위치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방의 너비와 비슷한 환경에서 가로,
세로의 거리를 늘려감에 측정한 실험에서 결과를 보시면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즉 신호가 급격히 약해지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 실험 당시 저 부근에 장애물이 존재하였고 그 장애물이 블루투스 신호 세기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 진행한 실험은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 신호 세기와 거리에 관해 진행된 실험입니다. 블루투스와 달리 정확한 위치가 아닌 방을 구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넓게 트인 공간이 아닌 방이 여러 개 존재하는 실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와이파이는 블루투스와 달리 벽 구조물이 있어도 방한개 정도의 거리는 문제없이 통신 가능하며, 장애물이 없다는 가정하에 10m 내외의 거리도 신호 세기가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내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를 보시면 붉은 원으로 표시된 지점이 액세스 포인트가 위치한 지점이며, 블루투스와 마찬가지로 녹색이 신호가 세고 붉은색이 신호가 약한 지점입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액세스 포인트가 위치한 방에서 신호의 세기가 가장 세며, 거리가 먼 방으로 갈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서 진행한 실험 결과에 따라 블루투스 비콘의 정확한 위치 추적을 위해서는 장애물이 최대한 없어야 하며, 실내에서의 방 이동을 빠르게 동기화하기 위해 특정 조건들을 추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 근처에 설치된 비콘에 가까워져 신호 세기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는 사용자가 방문을 통과하려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메인 스테이션의 주기적인 요청 이외에 추가적인 동기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메인 스테이션에서는 디바이스가 보낸 데이터들을 해석하여 유저의 위치를 파악하는 연산을 수행한 후 해당 결과값을 JSON 형태의 메시지를 통해 홈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메인 스테이션은 PHP를 이용해 JSON 페이지를 만들어 홈 서버에 전송하며, 홈 서버에서는 이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시각적인 정보와 함께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정보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 기능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홈 어시스턴트를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홈 서버는 메인 스테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것과 동시에 스마트 디바이스가 직접 접속하여 실내의 제실 센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이런 기능은 애플 홈킷과 삼성 스마트띵스에 연동되어 위치 정보와 띵스를 연동하여 이상적인 스마트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홈 서비스 기능은 OS의 일종으로 동작하며, 원활한 사용을 위해 홈 서버의 도커를 통해 24시간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부가적인 목표로 오른쪽의 그래프와 같이 사용자의 생활, 습관 및 패턴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자정이 되면 불이 자동으로 꺼지는 등 제실 센서의 자동화 또한 부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발표 날짜 기준으로 개념 실험이 완료되었고, 현재 강화된 실험을 통한 개념 확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21조의 발표를 맡은 권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2조 예비 캡스톤 중간 발표를 맡은 이호영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전기차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Y로 전기차의 충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를 제안하였고, 이유는 지난 제안서 발표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제안서에서 Y를 확정짓지 못해 걱정하는 학우분들의 피드백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Y를 확정짓고 What을 제안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충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를 구체화하여 내연기관차의 주유시간에 비해 전기차의 충전시간이 길다로 불편함을 정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 중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전기차 충전 시간에 대한 불편함은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싶지 않다를 원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뭘 원하는 걸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쉽게 떠오르는 생각은 배터리 충전 속도를 높이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급속 충전을 하더라도 전기차 충전에 약 15분이나 소요되고,
저희 수준으로 종래 기술보다 배터리 충전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충전할 시간을 기다리고 싶지 않다. 이것은 보시는 것과 같은 미리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를 빨리 제공받고 싶다로 해결됩니다. 물론 불편한 점이 내연기관차의 주유시간에 비해 전기차의 충전시간이 길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배터리 제공시간은 최소 내연기관차의 주유시간에 필적할 만큼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미리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를 빨리 제공받고 싶다를 과제 목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제안된 왓 중 세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왓은 이동형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왓은 차체 및 하부 플랫폼 관련 시스템이고,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왓은 전기차 배터리 공유 서비스입니다. 지금 현재 왓이 개발 중에 있어 향후 특허 출원을 위해 일부만 공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왓은 이동형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스템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배터리에 바퀴가 달려서 스스로 이동하고 교체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형 배터리의 목적은 앞서 소개한 저희의 설계 목표 Y와 같으며, 효과는 배터리 교체의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의 제약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와스 선행 기술로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중국의 선행 특허인 배터리 교체형 플랫폼에 관한 것입니다. 핵심만 설명드리면 배터리 교체 기기가 이동할 수 있으며, 도면에 보이시는 가위 형태의 리프트로 배터리의 높이를 올려 교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터리 교체를 위해 플랫폼이 이동한다는 점은 같으나 플랫폼 자체가 차체에 탈착하지 않는다는 점이 저희의 왓과는 다른 점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국내 선행 특허를 보시면 배터리 양 끝에 바퀴를 달아 마찰력을 줄임으로써 배터리 교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로, 배터리 교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시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이 배터리가 상하, 좌우로 이동하며 배터리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대표 청구항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는 저희 왓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이 특허처럼 이동형 배터리가 어떻게 교체를 원활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안을 함으로써 특허 출원의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실제 상용화된 제품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모베드, 지금 보이시는 사진처럼 인휠 모터를 통해 바퀴의 높낮이, 방향 조절이 자유로워 이렇게 굴곡진 곳도 수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동형 배터리의 이동의 구현이 지금의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함을 볼 수 있고, 니오사의 전기차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보시면 이미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배터리, 그리고 차량, 그리고 교체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저희의 왓인 이동형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으로 돌아와서, 이 왓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차량 하부를 통해 보조이동체가 차량과 결합한 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보조이동체가 차량과 결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차량의 높이는 약 15cm 정도로 바퀴가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다면 방지턱 같은 장애물을 지날 때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요소인 이동형 배터리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바퀴를 접는 기술을 가져야 할 것인데요. 개념도는 보시는 것과 같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주는 교체소 또한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안하는 왓은 차체 및 하부 플랫폼에 관련된 시스템입니다.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왓을 공개할 수 없는 점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 왓은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진보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부를 고안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목적과 효과는 Y를 달성시키는 것입니다. 선행 기술로는 R224의 차량 하부 플랫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체가 필요 없이 플랫폼이 중에 관련된 카메라, 센서, 배터리, 모터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원하는 차체만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구성 요소는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제안할 왓은 전기차 배터리 공유 플랫폼입니다.
저희의 왓이 무엇이든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파생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서비스의 구성 요소는 전기차, 관리 서버, 플랫폼 교환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은 마찬가지로 와이와 같고 서비스 설계를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왓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선행 기술로는 선행 특허인 국내 전기차 배터리 공유, 교환, 충전 서비스 등록 특허 중 유효 데이터를 선정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설계를 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접근에 대한 데이터 흐름도입니다.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교체 준비에 대한 개념도 데이터 흐름도입니다. 서비스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플랫폼 분리에 대한 개념도 흐름도입니다. 플랫폼 분리와 결합 사이 자세한 이동 과정에 대한 기술적 사상은 현재 고안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플랫폼 결합에 대한 개념도 데이터 흐름도입니다. 다음은 추후 계획입니다. 현재 10월 28일 기준으로 왓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 발표에는 미래형 전기 자동차 플랫폼을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세 계획으로는 왓을 선정하는 단계에 있어 제한된 왓에 대해 퀸 시오리를 통해 시간,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왓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물론 현재 주유소나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관찰을 통해 평균과 분산 등 수학적 요인들을 획득한 후 왓과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왓의 자세한 설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IT 22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